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31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두 번째 야간 경마 주간 시작을 했죠. 금요 경마였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는 뭐 거의 싹쓸이를 했었고요. 부산 경마는 좀 1, 3차가 아쉬운 게 네 번이 나왔어요. 그것도 고배당이. 이야, 머리 쥐났는데. 자, 아무튼 제주 1경주부터 2번 천하짱에 8번 좋은 소리, 8번 2번, 2.4배, 대끼리 건이 뭐 적중을 하고 갔고요. 자, 2경주, 제주 2경주에 오늘 첫 번째 승부 한번 보자. 역상복, 달러박스 한방 있다. 자, 3번마 용담 챔프였습니다. 뭐, 바람 많이 불었는데요. 3번, 1번, 주말 무대가 뭐, 워낙 강대가리로 팔렸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3쌍승을 또한방 붙여먹었죠. 7번 카랑카랑. 이게 현장에서 의외로 덜 팔리더라고요. 쌍복식 3번, 1번, 한 방에 3번, 1번, 7번. 자, 3.4배 완짱 찍어 먹고요. 20.5배 3쌍승이었습니다. 그 다음 4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 한방 찍어 먹자. 요것도 역시나 3쌍승까지 상한가 한방 쉘이 발랐죠. 1번마 백두영웅이 인기 1위가 맞느냐? 요놈 이길 놈이 있다. 자, 바로 3번마 박성광의 색달 최고였죠. 아주 깔끔하게 대가리로 와줬습니다. 1번 백두영웅, 거기 3차게 백판성 하나짜리 9번마 참보배까지 오면서 3번, 1번, 9번. 자, 13.2배짜리 메인 한 방에 삼복승 28.2배, 삼장승은 130.8배.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돌돌말이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5경주, 제주 5경주였죠.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한 방으로 말씀을 드렸죠. 1번 성공여신, 9번 블랙강자, 1번, 9번, 9번, 1번, 9.3배, 복승식 5.1배, 삼복승 3번 흥룡시대까지 7.2배. 자, 이렇게 적중이 나왔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었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 메인이 두 개였는데 4경주와 6경주. 두 번째 상한가가 또한 방. 요번엔 고배당으로 나왔죠. 5번만 무주미소가 대가리인데 제가 요것도 역시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아나짜리 한방 강하게 노린다. 바로 4번마 소부평정.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드렸었죠. 이미 수요일 날. 아예 쌍복 대가리를 놓고 4번, 3번, 6번 들어왔죠. 55.8배, 삼복승도 56.4배. 기가 막힌 배당으로 또 메인 승부가 상한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마지막 8경주 입가심 7번 드림볼트 놓고 찍어 먹자. 1번 연하왕자 대길이었죠. 6.0배. 거기 3번마 몬딱 7.5배. 그래도 이런 대길이는 황금 배당입니다. 자, 8경주까지 제주 경마는 오늘 거의 싹쓸이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싹쓸이로 두개 빼고 여섯 개를 다 잡들이를 했고요. 자, 이 문제는 부산 경마인데 부산 1경주에 1번, 6번, 1, 3착으로 삑살이 났죠. 제가 6번 세네문을 놓고 1번, 9번 했는데 삼복승 6배. 자, 2경주 A급 첫 번째 승부였어요. 7번 샤샤를 놓고 이게 이미 백판짜리 5번마 히트데이. 이야, 이게 삼복승만 걸립니다. 삼복승도 그래도 48.3배.
5번, 1번, 7번 들어왔죠? 5번, 7번, 1번으로 왔어야 되는데. 삼복승한 50배 정도 됐고요. 제일 지진나는 거는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상당히 기대가 크셨을 건데. 4번 판타스틱, 5번 본다이아, 6번 해남 해머, 배당판이 4번, 5번, 6번 싹 빨갱이로 물들었죠. 느닷없이 조철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9번마 전진구의 글로리 크라운을 놓고 메인 승부를 드렸습니다. 야, 9는 날라오는데 꼬랑지 인기마 세 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런 호러 잡녀러 새끼들이. 2번 아너 퀸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65배짜리를 눈앞에서 놓쳤어요. 그래도 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야 멋진 예상이었다 뭐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구놓고 멋진 승부였습니다 하고 응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는 뭐별 불만 없습니다. 때릴 거 때려 먹었고 상한가 때릴 거 때려 먹었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배당으로 잡을 것도 잡았고, 자 이제 공은 토요경마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제주 1, 2경주가 먼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경주인데요. 과천 1경주 한 방 때리고 과천은 중간으로 넘어가요. 1, 5, 6, 9, 11. 자, 그 중간에 제주 경마는 그 중간에 3경주, 4경주, 5경주가 연타 과천 경마 좀 쉬고 제주 경마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과천 1, 5, 6, 9, 11, 제주 3,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경마가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음성,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가능하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면 늦은 밤도 되고 새벽도 되고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굳이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야간 경마 때는 운영자들도 출근하는 시간이 좀 늦잖아요. 한 12시에 출근하는데 운영자들도. 그냥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빠지지 않고 접수가 됩니다. 자,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은 밤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 전에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조철이 수고한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 2세 신마 경주로 승부 들어갑니다. 혼전이에요. 대가리 상금 2,475만원짜리. 자, 이 8번마 형무상이라는 마필이 김용근이가 타면서 요게 지금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천 1경주가 김용근 문자 중원의 분 말씀이신가요? 과천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과천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다. 자, 이 8번마 형무상 주행심사에 선행을 갔죠. 선행을 가니까 잘 뛰었죠. 선행 가니까 잘 뛰었죠. 아, 이거를 제가 안 해놨는데 잠깐만요. PDF를 제가 지금 안 펴놨는데 깜빡하고 이거 꼭 맨날 하면서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자, 형무상 주행심사에서 선행 갔어요. 편하게 쫙 선행을 가니까 걸음도 뭐 널널하게 나왔죠. 자, 이번 경주 이게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을 못 가면 안쪽에 일단 액면상 보이는 말
자, 4번마 왕최고라는 마필도 인게이트 잡은 차에 정준이가 8번이 선행받으면 지가 딜딜한 거 알죠? 직전에 인기 7이 있다가 끈끈하게 버텼어요. 자, 요번에 선행 출항이 나갈 수도 있고요. 자, 또한 마리는 이 7번마 베스트 조이가 또 선행을 갔죠. 주행심사에서 얘가 또 선행을 갔습니다. 자, 신영철이가 뭐 용근이한테 양보할 일 없죠. 양보할 일 없어요. 상당한 순발력을 보여줬던 놈. 자, 4번, 7번, 8번. 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비빈다면, 자, 이 8번마 형무상이라는 마필, 인기 1위. 선행 못 감은 허무하게 부러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8번 형무상. 저는 이거 방어 막건으로만 좀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안화짜리에다가 일단 주력 한 방입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8번이 빠진다면 이것도 배당이 짭조름하겠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자, 2세 신마들 한판 붙는, 자, 일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승부 공지를 하니까요.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제 중반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군 1300 핸디캡, 암말 경주로 펼쳐지는 자 5경주입니다. 3번마 퀸 나비게일 최봉주 마방의 그래도 상금벌이 용인데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또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때려봐야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 3번마 퀸 나비게일. 마체가 조금 왜소하죠. 448kg, 450kg가 채안 돼요. 그죠? 448kg. 이거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자, 뭐, 이동화 기수로 바뀐 거는 조금 낫습니다. 조상 범위에서. 조상 범위가 우승하고 승군했기 때문에 두번 기회를 줬는데, 아쉽게 3착 두 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범위가 말을 못한 게 없어요. 초반이 좀 굼떠가지고 초반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오다 말아. 따라오다 말아. 근데 이동화가 얘를 갖고 선행을 갈 수도 없고 어차피 또 따라와야 되거든요. 마체도 왜소하고. 이거 인기 1위는 과도하다. 우리 먹으라고 또 인기 1위가 팔려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마 퀸 아비게일 대가리 많이 팔려라. 3번 대가리 많이 팔려라. 얘는 물음표로 남겨놓고요. 요거는 작정을 하고 인기 대가리를 돌리고 중배당으로 한방 쉐리 조집니다. 자, 3번 퀸 아비게일 뭐 그래도 조판상 꺾고 갈 수는 없지만 주력 한 방은 중배당 한 방으로, 멋진 배당으로 한 방. 조철 스타일 배당이 몇 배입니까? 20배에서 30배죠? 조철의 한 방짜리. 승부 막권은 20배에서 30배를 본다.
뭐 여기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보다 9배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 타켓은 요 정도 배당에 조철은 돈질을 씩씩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6번 샤네비바가 인기 2위인가요? 그럼 얘 놓고 때리는 거냐? 6번 샤네비바도 역시나 방어 마건으로 갑니다. 샤네비바도 방어 마건으로 간다. 자, 이게 지금 그 공백이 좀 있죠. 샤네비바. 이게 다리가 좀안 좋았어요. 좌전지 파행도 있고, 뭐 근육통도 있고, 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공백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또 인기 1위, 인기 2위 팔려요. 거기다 2역기까지 타고. 당연히 자리가 안 좋으니까 조교가 조금 부실하죠. 조교가 좀 약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위 가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번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짭짤한 중배당. 20배에서 30배짜리. 한방 노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 자, 5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타로. 바로 다음 경주 6경주입니다. 자,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역시나 달러박스죠. 이게, 자,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8번 말 러브 문막. 얼핏 보면 대가리 맞죠. 직전 경주 경기 도지사배. 직직전 경주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만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죠. 야, 이거는 뭐 대상 경주 사이즈고 능력상 대가리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대가리 놓습니다. 요때 경주는 아무 생각 없이 잡고 후미권으로 늘어져 있다. 어부지리로 빨려온 거고. 얘는 선입권에서 뛰는 마필이죠. 직전 경기 도지사배에서 나름 잘 뛰었습니다. 뭐 오크스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자, 이 8번 말 러브 문마. 과연, 자, 5군에서도 결정타가 없었어요. 3착, 2착. 그잖아요? 그런데 대상 경주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8번 말 러브 문마이 왕대가리 팔리는 경주다. 뭐, 주력 한 방은 8번으로 가겠지만은 8번을 놓고 때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자, 왜 제가 달러 박스를 놓고 때린다고 여러분들께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달러 박스 승부다. 자, 달러 박스 놓고 8번 러브 문막에 한 방을 때리지만 러브 문막 충분히 빠질 확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대상 경주 두번 나갔다고 너무 묻지마 대가리 가는 거는 불만이다. 그래서 자 오늘 6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도 여러분들께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9경주 현장 예상 꼭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9경주, 세 번째 11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자, 후반부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후반부 두 개는요. 꼬랑지들이 상당히 짭짤한 놈들이 걸려 있어서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로 메인 승부를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7번 마 풍운지마가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 깜방 때리자. 두 번째 메인. 자, 풍은지마. 일단 뭐 기승기수는 일단 믿음직스럽고요. 문세영이. 자, 마필의 능력은 그다지 센 놈은 아니에요. 그다지 센 놈은 아닌데 문세영이 손에 들어오면서 오랜 공백 이후에 뛰었던 직전 경주.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잘 뛰었습니다. 자, 나름 비싼 가격에 들어온 마필이죠. 풍은지마. 자, 50조 박재우 조교사의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총 6전을 뛰는 동안 우승 두 번, 이착 세 번. 역시 기본 가닥지는 있죠. 자, 어떤 놈 하나가 미친 척해서 쌍대가리가 올 수는 있지만 2차 안에는 믿고 한번 때려볼 수도 있겠다. 자, 7번 풍은지마는 믿는데요. 자, 이 문제는 8번 말 라온 티머스입니다. 머스킨맨 자마. 자, 라온 시리즈 중에서도 자, 요렇게 한타 부족한 놈들이 있어요. 승환이가 두번 모두 3착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신영철이가 또 대끼리 팔리고 또 부러졌어요. 얘가 천대길입니다, 얘가. 다시 한번 형철이한테 기회를 주자. 박정권 조교사. 그런데, 아싸란 선행도 아니고, 선행은 안쪽에 찌르고 나갈 놈 있죠. 5번마 나이트 참, 뭐 4번마 다운 더 존. 이런 놈들이 선행입니다. 8번마 라온 티모스가 갈고 넘어가려면 그만큼 힘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8번 라온 티모스가 천대끼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입니다. 7번 풍은지마는 대가리인데 8번 라온 티모스는 현장에서 상황 보고 받치든지 빼든지 해놓고 야, 요번 경주 한 방으로 때릴 놈 하나. 이게 의외로 안 팔립니다. 7 대가리 놓고도 한 15배는 나올 것 같아요. 왜? 7번도 그렇게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배 그 이상도 볼 수가 있겠다. 예, 내일 보십시오. 강대가리로 안 팔립니다. 인기 1위로 가긴 가지만, 믿어 못 믿어로 갈 수도 있고, 8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 그래서 7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을 메리트가 충분하다. 나름, 요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두 번째, 후반부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대가리 놓고, 자, 후착, 찍어 먹기.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승부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권해드릴 테니까 상한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자, 과천 마지막 11경주. 국산 3군 1600이고요. 자, 레이팅 65점까지. 야, 요거 11경주도 9경주 메인이랑 비슷하다.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해서 쉽게 갑니다. 거꾸놈을 꺾고 가면 참 쉽다. 그런데 배당판은 들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4번마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세 번째 메인은 벤츠 한대 승부입니다.
자, 4번 자이언트 스텝. 승분전에 곧바로 되겠느냐? 된다고 봅니다. 왜? 왜 되는가가 중요하죠. 다른 마필들이 상태가 다 준비 잘하고 짱짱하면 4번을 맞먹고 대가리로 못 놓습니다. 그런데, 자, 1번 주몽천하, 2번 벵칼 프린세스, 6번 굿니센, 8번 럭키파티, 9번 베스토치, 10번 써니로드. 이 중에 상태 덜덜하고 이미 꼬랑지 마른 마필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이미 꼬랑지를 말았어요. 자신이 없어. 훈련시 모습도 딜딜해. 얘네들을 자신 있게 꺾고 가는 승부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충분히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것도 찍어먹기 승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다. 불안한 인기마 요번 경주는 상태 안 좋고 꼬랑지 마른 불안한 인기마들을 싹 꺾고 가는 구멍수 압축해가지고 자 마지막 11경주 요거 찍어먹기 메인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메인 승부 요거 마지막 경주 또 자신 있으니까요. 뭐 일찍 나가지 마시고 요거는 먹고 나가야 됩니다. 요거는 먹고 나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마지막 11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제주 경마는 중반부 3개 경주라 그랬죠? 3경주, 4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두 놈을 메인 승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경마 오늘 금요일 제주는 완전 싹쓸이를 했고요. 자, 이제 토요 제주까지 한번 쉐리 잡아 볼랍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사실 이게 제주 1, 2경주도 괜찮아요. 1경주는 단통으로 한방 때릴 예정이고, 2경주도 괜찮고, 뭐, 아무튼 오늘도 제주는 상당히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제주 3경주,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만 딱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자, 역대불패가 인기 1위인데, 직전에 선행 갔어요. 근데 외곽으로 밀렸어. 부담 중량이 51.5에서 58kg로 늘어났어. 이거 믿고 때리겠냐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배당판에 그냥 눌려가지고, 야, 저거 씨발 인기 1위 팔리는데 저거 놓고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배당 먹습니까? 경마가 이렇게 배당만 끝나요? 배당으로만, 아, 저, 대끼리로만? 아니잖아요. 그걸 노려서 승부를 할줄 알아야죠. 허구한 날 빨갱이만 조져갖고 먹었니, 못 먹었니 하면 답이 없죠. 자, 9번마 역대불패. 직전 대비 한번 우승했다고 6.5를 더 줬어요. 이거 이겨내야죠. 그래야 3군 가서 부담 덜어내죠. 하지만, 요번 경주는 아니, 박성광이에서, 문현진이에서, 휴양 갔다 와서 성민이가 고로시당 하면서 3착을 됐었죠. 좀 아쉬웠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아마 성민이한테 한번 기회를 더준것 같은데, 이준호 조교사가. 제가 의리 있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자, 9번 역대불패인데, 이게 이성민이가 이때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이때 왜 부러졌느냐? 3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질질질질 고로시 당했어요.
막혔어. 그랬더니 외곽으로 뺐어. 빼갖고 때려놨더니 그만큼 딱 지더라 이거지. 그 다음 경주 박성광이 타니까 널널하게 대가리. 문현진이 타도 널널하게 대가리. 이성민이를 또 태웠는데, 자, 6.5지로 납땡이를 다른 경주에 또 태웠어요. 자, 9번마 역대불패. 인기 대가리.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역대불패를 이기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역대불패 들어오면 조금만 먹자. 역대불패 성민이가 잘 타고 들어오면 조금만 먹자. 자, 조철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경주와 5경주가 연타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이 레이스 포인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7번 경의, 10번 바로고, 입장이 바뀐 두 놈이라고 써놨죠. 자, 직전 경기 어떻게 됐습니까? 인기 대가리가 7번 경의가 대가리로 팔렸던 경주예요. 거기에 10번마 바로고, 10번마 바로고, 요 놈은 인기 4위가 팔렸던 놈이에요. 그런데 인기 1위 팔렸던 경의가 부러지면서 짭짤한 중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 이놈이 대가리가 팔려요.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 그랬죠. 직전 경주, 부담 중량은 뭐 비슷했어요. 53kg, 54.5kg. 그런데 요번 경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는 59.5. 경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52.5. 뭐 경마가 이런 거 부담 중량대로 경주 기록대로 그렇게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따져볼 줄은 알아야죠.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승부를 들어가야죠. 그래야 배팅에 힘을 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놈이 불안합니까? 7번과 10번 중에. 당연히 이게 10번이 불안한 거예요. 10번이. 당연히 10번이 불안해. 자, 여기서 선행마가 별로 없습니다. 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아마 7번과 10번이 또 앞선에 따당하고 나갈 그럴 그림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입장 바뀌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자, 20장. 분명한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팅하실 때 알고 가자. 10번 바로고가 대가리 팔리는데 직전보다 부담 더 늘었고 외곽으로 밀렸고,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던 경이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무려 얘하고 지금 7kg가 차이가 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7kg. 명색이 직전에 얘가 인기 1위 팔렸어요. 요번에 박성광이가 임재광이한테 너 선행 가라. 쉽게 줄까요? 절대 안 준다고 봅니다. 절대. 적어도 압박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바로고보다는 7번 경의가
요번 경주는 좀더 세게 읽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자,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첫 번째 스토리고. 자, 두 번째 스토리는 요놈들이 앞선 경합 욕심을 낼때뭐한 마리 펄럭펄럭 하면서 날라올 놈이 분명히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에서는요, 10번 바로고는 와봐야 방어 막건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리는 마필과 주력 한 방은 일단 7번 마. 경이 여기에 때리든 아니면 현장 가면 배당판에 딱 매사기가 읽히게 돼 있습니다. 7번도 덜덜하게 나오면 얼씨구나 좋다고 우리는 배당으로 갖다 조집니다. 달러 박스에 핸들 틀어가지고 중배당으로 갖다 때립니다. 결론은 7번, 10번 두 마리 다 그중에 10번은 더더욱 대가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연타 3, 4, 5경주라 그랬죠. 자 제주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오늘 제주 중간에 3, 4, 5싹 한번 때려 볼게요. 3등급 1200 레이팅 80점입니다.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야 요번 경주도 제가 요 위에 뭐라고 예측권 20장 찬스인데 승부마 두 마리가 빨갱이 맞느냐?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두 번째 메인. 자, 1번 마 슈퍼 대세. 박성광이. 10번 마 아이언로. 문현진이. 야, 뭐 좋죠. 뭐 부담도 6kg 빼줬다. 5.5kg 빼줬다. 최근 아이언로. 3연승 때리고 있는 놈이다. 얘는 4연승 때리러 오는 놈이죠. 3연승 때리고 있다. 슈퍼대세도 기복이 좀 있지만 징검다리로 대가리 꽐라 대가리 꽐라 이런 식이에요. 1번 게이트에 역시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자, 박성광이 문현진. 요게 함정이라 이거지. 요게 경마가 물론 얘네들이 엄청 센 놈들이면 아, 승군마 두 마리라도 당연히 때려야죠. 당연히 때려야지. 응? 자, 슈퍼벳에 어디 한번 봅시다. 5경주죠. 10전 5승. 10전 5승 맞죠? 10전 5승. 2차 한번. 그죠? 약간 징검다리 기복이 좀 있는 놈이고. 자, 아이언로는 얘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아이언로는 7전 5승. 7전 5승. 3착 두 번. 얘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최근 걸음발이 좋죠. 주행심사 받고, 재검 받고, 휴양 갔다가 온 거예요, 휴양. 휴양 갔다 와서 3연승. 마필이 좋아졌단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외곽 게이트를 밀렸다는 거예요. 최외곽 게이트를 밀렸어. 그러니까 요번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선행 나갈 수 있는 놈이 한댕바라는 이번마 명인왕제 있죠. 이거 조직 요때 한번 우리 명인왕제 황해비천 역상복 메인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던 놈이죠. 자, 명인왕제 있죠. 5번 전설마을도 밀고 나가면 선행입니다, 양민재. 자, 9번마 미래명장 정명일이 얘가 외곽에서 갈고 나가면 선행입니다. 자, 이렇게 1번과 10번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진짜 힘든 경주다. 진짜 힘든 경주다. 그럼 여기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1번과 10번을 두 놈은 다 몰라도 한 놈은 때려잡을 자신이 있다. 라는 한 놈. 그 놈을 놓고 승부를 봅니다. 구멍수도 필요가 없어요. 얘네 두 마리. 다 자빠지면 승군전에 아이고 하면서 뜨거운 맛 보면 얘네들 둘이 들어오면은 고배당입니다. 얘네들 둘이 들어오면 화면이 이쪽으로 와 있네. 화면이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가 엮여갖고 두 마리가 들어오면 고배당이죠. 자, 달러 박스 놓고 1번, 10번. 자, 두 마리 하고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낑겨가지고, 자, 오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께 멋진 상한가를 한방또 때려 보겠습니다. 자, 제주 3, 4, 5 스트레이트로 한번 멋진 승부 함께 한번 하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내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승부처 과천 1, 5, 6, 9, 11, 제주 3,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밤늦게 새벽도 상관없으니까 자,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ARS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가능하면 한 8분 전쯤에, 넉넉 잡아서 8분 전쯤에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조철의 현장 예상 1분에서 1분 10초, 20초면 끝납니다. 8분 전에 접속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이 수고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예상으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